공간과 신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작품입니다. 그래서 공간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신체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작품이고요. 그 공간과 신체와의 관계를 생각해 봄에 있어서 이큰 공간을 커다란 하나의 신체라고 보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어떻게 될까?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작품입니다. 공연의 특성상 공간에서 영감도 많이 받고 그 공간 때문에 작품이 많이 달라지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좀 이 공간을 찾는 거가 좀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작게 다양한 모양의 공간을 찾고 싶어서 극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 서울역 RTO라는 공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. 서울역 RTO 같은 경우는 공간이 나눠져 있거나 다양한 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의 공간 안에 거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았어요. 스페이스십이라는 작품은 관객이 그냥 한자리에 앉아서 보는 공연은 아니에요. 본인에게 선택권이 갈 때도 있고 작품에서 가이드해주는 어떤 곳에 가서 관람을 하시기도 하는데 본인이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각을 열고 보게 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